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개월 만이에요. 예, 딱 3개월 만이에요. 네. 11월 초에 네. 작년에 또 낙마하고 다쳤을 때그 모습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였고 실제로 지금 큰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뭐 부상은 기수한테는 거의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그래도 잘 회복하고 또뭐 수술도 워낙 잘 됐고 또 회복하는데 시간도 제 예상보다는 더 짧게 걸렸고. 그래서 잘 회복하고 다시 복귀 준비하면서 지금 이번 주부터 기승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래도 몸이 아니라 아, 네. 얼굴을 다치셨는데 성형을 거의 하셨다고 들었는데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성형은 아니고요. 뭐 원판 법칙에 따라 뭐 변경된 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그냥 뭐 안에 뼈 이식하는 것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뼈 그다음에 교정하는 것도 조금 있었고요. 나름 처음에 좀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워낙 우리나라 의학기술에 이제 몸을 맡길 정도로 너무나 발달해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병원 생활하는데 문제도 없고 내 몸을 그나마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쉬셔서 그런지 더 얼굴이 좀 주름도 없어 보이고 젊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쪽을 다쳤던 거예요? 오른쪽을 다쳤고요. 이거는 뭐 주름이 없어진 건 수술 때문에 아직까지 붓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주름이 좀안 보이는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를 또 많이 타다 보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회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정말 다쳤을 때그 순간에는 정말 또 충격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겹쳤었을 것 같아요. 네네. 가족들도 많이 놀랐을 거고요. 항상 이게 부상 입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육체가 이제 아프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까지 좀 바닥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잠깐 해요. 근데 수술 잘 끝나고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육체도 회복되고 이러면 정신적으로도 누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나도 저 지금 말 타고 있는 분들보다는 더잘탈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말을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아, 모든 기수들이 항상 매 순간 경주로 해서는 부상의 위험에 있는 거잖아요. 부상 이 단어가 정말 지금은 좀 익숙해져 있다. 그게 더 무섭다. 이 정도로 기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경주 탈때 진짜 깜빡이라도 있으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뭐할수 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부상이 항상 경주가 스타트하고 결승도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말을 세울 때까지도 그걸 걱정하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수들한테 필연이자 아마 부상의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부상을 입고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수로서 기술 모든 기수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타는 걸딱 보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 기수들이 그 위에서 컨트롤을 하고 이 50kg 안 되는 몸들이 컨트롤을 하고 500kg 가까운 말들을 제어를 하는 거 보면 저도 기수지만 정말 대단한 기수들이 많다. 그리고 체중 조절까지 하는 기수들은 정말 나보다도 한 100배는 더 뛰어난 기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든 직업이구나. 저 조그만 사람들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항상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참 의미 있는 해였어요. 코리아컵에서도 우승을 네. 했었고, 더비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근데 다칠 때 이제 대통령배에 심장의 고동을 탈 예정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장의 고동, 문학지프, 심지어 라운퍼스트까지 아, 모두 네. 타던 말들인데 줄줄이 대상 경주에서 아, 예, 우승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속도 상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회가 올수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아쉬움 없었어요. 너무 잘 뛰는 것도 잘 봤고 아쉬운 경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복귀하면 또 이제 또 다른 말들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2019년도처럼 포괄적으로 다 기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며 그럼 담담히 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기수들이 지금 연말 연초에 이제 뭐 상승세를 달리는 기수들도 있었고 문세영 기수가 타던 말을 타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 그래서 다들 문세영 기수가 돌아오면 모든 게 끝이 난다라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기수들이 기존에 있는 제가 타던 말을 워낙 또 너무나 잘 타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이제 제 임무를 다할 거지만 그 기수들한테도 항상 어떤 경주든 응원하고 항상 있었어요. 자,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복귀하면서 정말 경마 팬들도 너무 반가워하고 또 워낙 관심이 많이 쏠릴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경주에 복귀하는 자세, 준비 네. 어떤가요? 지금 한 3주 정도 조교는 시행을 했거든요. 가장 큰 거는 빨리 제 몸에 근육통이 와야지 많이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근육통이 오면서 되게 몸이 좀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근데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또 다시 내 몸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 항상 경주 타고 조교하면서 느낀 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감각. 근데 아직은 제가 조교 때의 그런 감각은 못 찾는 것 같아요. 기수의 자세가 이제 세모 모양이라면 아직까지는 기역자. 그래서 세모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말타는 근육을 더 발달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그건 하고 있대. 첫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존에 뛰고 있는 말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1주가 지나고 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빨리 예전된 기량을 되찾는 게 목표고 그걸 또 지켜봐주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세영 기수의 빈자리가 정말 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팬들 그리고 문세영 기수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쾌유를 빌었던 네. 그런 팬들에게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가을에 경마 팬들 되게 어린 경마 팬한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간직하고 제가 경주를 타러 가면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게 6살짜리 꼬마 팬이 직접 써서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기수로서 항상 여기에 제가 기수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한 분 한 분의 팬들 덕분에 문세영이라는 아저씨라는 그런 명칭도 얻으면서 그래도 경주를 너무 즐겁게 타고 있거든요. 새해에는 저로 인해서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서로 같이 복 많이 받으면서 지켜가는 게 올해 목표이고 또 팬들한테 제가 바라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복귀하면서 두수가 첫 주부터 많습니다. 지금 일요일, 토요일 뭐 다 두수가 많은데 훈련하면서 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말들이 있다면요?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고 지금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18조의 최강특급이란 말인데 모든 바디나 모든 발 쓰는 거나 호흡적인 부분은 준비된 것 같아요. 다만 어려서 어떤 구간에 호흡을 짧게 쓰고 길게 쓰는 걸 아직 몰랐는데 지금은 훈련하면서 저랑 가장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말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론 번호가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뭐 스피드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식의 이 말과의 호흡을 지금 이끌어갈 생각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등치가 큰 말이기 때문에 풀스피드가 났을 때 예전에 두 번의 경주 때를 동영상을 보니까 고개가 들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내려가는 모습에 너무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조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히 나아진 경주를 펼칠 거다. 이번에 이마하고 호흡을 잘 맞추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지금 잘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동갑내기인 최강팀이 18조에 있잖아요. 네. 최강팀은 일단 뭐 데뷔가 빨랐기 때문에 보여준 게 많았고 비교하자면 어떤 말인가요? 아직까지는 정말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최강팀이 우수를 해요. 두 마리가 성장하는 걸 되게 즐겁게 제가 지켜보면서 기성할 수 있는 나중에는 가장 큰 대회에서 이 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티즈 원더풀 잡았잖아요. 최강 특급이. 그렇다면 원더풀 플라이와 비교하자면 또 비슷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나요? 몸적인 면에서는 완전 180도 틀려요. 원더풀 플라이는 작으면서 되게 땅땅한 스타일이지만 이 최강 특급이란 말은 정말 딱 봐도 이번 이 말은 육군같이 안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바디를 갖고 있으면서 아직 호흡이 어디서 쓸지 모르는 지금 가르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의 성격은 전혀 틀리고요. 그리고 두 마리의 성장하는 것도 아마 전혀 100%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토요일시 미경주에는 레이먼드를 오랜만에 다시 기승을 합니다. 자, 레이먼드가 최강팀의 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 달리다가 또좀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훈련하면서 어떻게 느껴졌어요? 레이먼드가 3군에서 우승하고 2연승을 할때딱 느끼는 거는 아, 2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아마 1승 아니면 2승하고 다시 1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걸 끝나고 나서 3개월의 부상 있고 나서 그걸 지켜본 결과 그렇게 성적이 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다시 만져봤을 때는 말 성격도 약간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의 특징이 원페이스로 가다가도 마지막에 한 발을 쓰자고 하면 또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규 때는 원페이스로도 잘 가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한번더 가자 그럴 때에 3군 때 연승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한번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목요일 날 마무리 조규했을 때는 한번더 가자 그랬을 때도 그런 느낌이 나한테는 왔다고도 생각하고 그만큼 좀더 뻗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성적이 안난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는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즐거운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경영 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나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또좀 우울해 있으면 계속 웃으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